자, 니네 보건실 왜 온 거야? 그 내가 봤는데 니네 둘이 저거 아니야? 지금 사귀는 거 아니야? 아, 선생님. 감히 선생님도 못 하고 있는. 선생님, 그래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거 보시죠, 선생님. 와, 이 정도면은 와, 사귀는 눈빛 아닙니까, 선생님? 자기네 아무리 요즘에 이거 봐 보세요, 선생님. MZ 세대 친구들이 뭐 사귀는 거 선이 되게 애매모호하다 해도 이건 사귀는 거지. 아, 이거 무조건 사귀는 거예요, 선생님. 이건 사귀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진짜 너무 찐친입니다. 이게 다 편집이에요, 편집.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둘이? 아, 없죠. 뭐 있을 수가 없죠. 나 레오니가 사랑했으면 좋겠어. 저도요. 아, 진짜 사랑. 아, 근데 내가 볼 땐 절미랑 둘이 무조건 뭐가 있는데 눈빛이. 그러니까. 저게 이게 촬영을 하면은 컷 편집이 되잖아요. 네. 저게 진짜 한 100 중에 1 정도 나오는 표정이에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똑같이. 해볼까? 그래? 오. 근데 아니, 이 손은 그지? 네. 이 손이랑 여기 또 이렇게 손이 막 이렇게 맞닿은 것들은. 그렇지. 이게 그냥 나올 수가 없는데. 봐봐. 이거는 애주가 나면. 선생님, 어우를 하세요? 어? 어우를 하세요? 수염이 너무 올라다. 수염이. 우리 선생님 이제 보니까 우리 서영구 학생들 알 거야. 9월 초에 여자친구 만들 거라고 우리가 첫방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9월까지 내가 만들어 볼게. 어떻게 된 거야? 아직 8월이잖아. 아직 8월이잖아. 아, 그러니까 미리 지금 경고해 두는 거야. 지금 며칠이야? 지금 8월 2주 남았어. 10... 나는 3시간만 줘도 돼, 사실. 오. 3시간만 줘도 이렇게. 나 지금 고민이 있어요. 뭔데? 저희가 연애가 하고 싶어서. 그러면 되겠네. 고민이 있어서 왔죠. 그냥 남사친, 여사친 이런 거 말고 저도 진짜 이제 연애하고 싶고. 근데 그건 나도 동감이다. 네. 난 레원이가 진짜 연애했으면 진짜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더 이상 누군가의 플레이어로. 어? 플레이어라뇨. 어떤 누군가의 그 이 컨텐츠로 그래. 이용되지 말고. 그래. 난 진짜 레원이가 진짜 사랑하고. 이제는 느린 심장 박동이 아닌 빠른 심장 박동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느린 심장 박동. 빠른 심장 박동. 굳이 상대한테 남자로서 여자로서 보이는 포인트 하나만 뽑자면. 그래 그래. 딱 하나만. 포인트? 그나마. 그래, 매력 포인트. 남자로 좀 보이는 포인트. 일 열심히 하는 거? 아,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거? 자기 일에 뭔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고 엄청 일할 때 눈이 싹 바뀌어서 약간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나도인데? 뭐야. 그러면 둘이 일맥상통한다는 얘긴데. 왜 따라해? 아니 진짜요. 어? 그러니까 일 밖이랑 현실 일상이랑 약간 갭 차이가 있는 그런 거? 아, 그래? 그래. 그럼 좀 기다려봐. 이렇게 만들어보자, 용명아. 잠깐만, 내가 볼 때는. 아니, 템플스테이가 템플스테이야? 이게 매년 이제 뭔가 사랑이, 짝사랑에 좀 아픔이 겪으면 머리를 밀곤 했었어. 야, 근데 너 두상이 진짜. 두상 이뻐. 진짜 이쁘다. 아, 그러면 이 삭발을 한 게 어떤 짝사랑했던 분한테 차여서? 차이면서 아, 공부나 열심히 해야겠다의 의미도 하면서 있고. 하면서 싹 밀고. 약간 새로운 마음가짐. 머리를 이렇게 깎아도 되었었구나. 규정 뭐 그런 거 있지 않아? 운명에는 학교를, 나 이제 출퇴근이라고 할 뻔했네. 학교를, 중학교를 말타고 했었어. 아, 소학교라고? 그리고 저 집신 신고 다녀. 그런 시절을 다녔었어. 그럴까? 내가 립싱크 어떤 사운드에 맞춰서 립싱크랑 표정 연기를 할 수가 있어. 야, 뭐 보여줄 거야 오늘? 노래로? 한번 보여줄게. When you grow, from Seattle, she actually seems really cool. Is she pretty? Yeah, I think so. I see. There she is. Oh, hi. 내가 마음을 좀 봐야겠어. Narcissistic, my god, I love it. 오야 와. 레원이는 최근 관심사가 미래 와이프. 나 미래 와이프가 관심사인데 결혼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레원아, 너도 이제 진짜 눈 좀 만나봐라. 소개라도 좀 시켜주면은 좋을. 아, 내가 한번 갔다 오신 분. 그거 괜찮아. 괜찮아? 야. 갔다 오신 분이면은 돌싱 말씀하시는 거. 갔다 오신 분. 레원이가 생각하는 미래 와이프의 어떤 뭐랄까 필수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 좀 제일 중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은 너무 바쁜 사람. 진짜 돈 벌어주는 사람. 그러면 뭔 의미가 있지? 그러면은 결혼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나는 아. 일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서로 정확히 표현해 줄게. 그 약간 그런 거지. 자기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 자기 시간을 존중해 주는 사람. 절미는? 그래도 미래, 미래의 어떤 나는 남편분에 대한 나를 잘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내가 바쁠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은 레원이가 말한 거랑 부합이 되네? 아니야 이거랑 별개로 얘기할게. 근데 나는 못 도와줘. 근데 여기는 또 아니, 우리도 별개로 얘기할 건데 아니 왜 이렇게 또... 둘이 선을 그으려 그러냐? 레원아 많이 샀지? 많이 샀네? 많이, 뭐, 더 많이 샀지. 자, 뭘 이렇게 많이 샀어? 월리 베어브리 샀고 다이슨 청소기 샀고 LG 물걸레 청소기 샀고 야. USM 수납장 샀고 에이스 침대 퀸 사이즈로 샀고 기리보이 형이 입던 옷 약 20벌을 샀고 야 근데 기리보이한테 20벌을 뭘 받았냐? 아 받은 게 아니고 기리보이 형 집에 이제 놀러 갔다가 옷이 그냥 너무 많아서 그 천국이야. 그저께인가 내가 병재를 만났거든? 병재도 기리보이한테 옷을 샀더라고. 요새 기리보이가 기리보이. 많이 파나 봐. 나는 초콜릿을 진짜 푹 빠져가지고 여러 종류를 ABC. 먹어봤는데 약간 아이고. 요즘 휘테커스라고 휘테커스? 한국에서 구하기 힘들어. 직구해서 해외에서 아, 그 초콜릿 안에 약간 끈적끈적 하나 들어가 있는 거 말하지? 뭔가 많이 들어있어. 아, 그 콩 같은 거? 그거 맛있어. 어떻게 알아? 나 이거 먹어봤다니까. 어떻게 알아? 이거 맛있어. 알이 있다. 아, 어떻게 생겼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그 요렇게 생겨가지고 안에 이렇게 살짝 자르면은 안에 그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그 약간 그 규조토 같은 느낌의 어떤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규조토가 들어있으니까 색깔이 나는 거 아니야? 색깔이 규조토 느낌인데 그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먹으면은 뭔가 씹는 맛이 아삭아삭하면서 진짜 맛있어. 그래서 내가 가져왔어. 그래. 야, 이걸 갖고 왔다고. 너희들한테 어울리는 초콜릿 하나씩 내가 가져왔어. 고맙다. 이거 진짜 야, 내가 가져온 건데. 우와. 그래! 이거야. 이거 비싼 거야, 이거. 비싼 거야. 그래. 이거 구하기 힘들어. 우리는 준비한 게 없는데 이렇게 선물 가져온 거야. 맞아. 다 준비했지, 여기 오느라. 역시. 그리고 용명이. 안에 뭐 들어있다. 이거 맛있다. 안에 규조토. 아, 규조토 들어있네. 규조토 아니야? 규조토 씹어먹으면 다 빨아들여. 수분을 다. 아, 진짜. 아쉽게도 기저귀는 아니고 이게 땅콩이 보자마자 용명이 얼굴이 닮은 거야. 아 땅콩이? 이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용명이 닮았어. 우와. 그 동글해서 닮았다고 하는 거야? 아니면 뭔가 규칙적이어서 닮았다고 하는 거야? 둘 다. 서영고 친구들도 혹시 얘가 나 좋아하나? 헷갈릴 때가 이렇게 굉장히 많대. 그러니까 절미랑 레원이는 어떤 행동이 좀 헷갈리는 것 같아? 나는 좀 선물에 약해. 그래서 뭐 어디 여행 갔거나 놀러 갔다가 너가 생각나서 이걸 사왔어. 그러면서 뭐라도 조그만 거라도 사소한 거 챙겨주면은 얘가 거기 가서까지 나를 생각했다고? 열쇠고리 같은 거 이런 거지? 그런 거. 절미야, 너 생각나서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주는 거. 절미야, 아니야, 이게 분리도 이거는... 되고 이게 신기한데 해부학 교실 같은 데서.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왜냐면 나도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 맨날 이제 학교 초콜릿이랑 사탕 이렇게 사와서 애 책상에 넣어놓고 계속 그랬거든. 아, 너가 그렇게 했다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도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한테 선물 주면은 그 마음을 아는구나. 그거를 이제 오해를 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바뀌었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 나랑 비슷한 사람만 있지 않구나. 호락호락하지 않지?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치. 사실 뭔가를 오해하지도 않아. 오해도 안 하고 그래? 뭔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도 않고 넘겨짚지도 않고 그래서 연애를 못하나 봐. 헤어지고 나서 카톡은 돈 보낼 때만 한다. 헤어지고 카톡을? 아 누가 요새 카톡을 쓰나 라인을 쓰지. 누가 이런 걸 써. 다들 라인 쓰잖아요, 다들. 라인 쓰지. 나도 라인 써. 라인 쓰지. 헤어지고 나서 라인은 돈 보낼 때만 한다. 실제로 다 라인 쓴다고요? 뭐 그런 거 없어? 뭐 레원이한테 뭐 좀 소개시켜줄 친구라든지 레원이가 절미한테 소개시켜줄 친구라든지 많지? 조나단 형? 아 나단 씨 조나단이? 그래 아 자 봐봐요 자 나 이제 자야겠다 아 졸리다 휴잉 이랬어 얼른 자요 키 안 커 얼른 자요 키 안 커 이거는 뭔가 썸이나 남사친 여사친을 떠나서 이게 너무 역겨운데? 그니까 역겹고 진짜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설레. 왜냐면 여기서 지금 존칭을 썼거든? 키앙커 꼬마 숙녀 막 이런 느낌이죠. 최악이다. 봐봐 반존대라는 게 하다 얘기하다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온 반존대는 되게 매력있다? 근데 이건 누가 봐도 노린 반존대. 맞아요. 나 지금 자! 나 지금 그리고... 반존대 한다잉? 이러고 이제 맞아. 섞어서 쓰는 느낌. 그리고 여기 시간대가 바로 보낸 거랑 바로 좀 이따 보낸 거랑 그 차이도 좀 볼 수가 있어 우리가. 아 좀 읽고 나서 좀 읽고 나서 좀 이따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어. 근데 이 화면은 라인 화면 아니야? 너무 좋다. 깔끔하다. 아 좋다. 이거 형 형 아 형이란다. 선생님.
뭐해 뭐해 미움 저희 선생님 무시하는 거 뭐하는 거야. 자 용맹이가 한번 해석해서 읽어줘. 자 미음 희흥 왜 웃어요? 자 미음 뭐해 오 박수 잘했어. 이게 이렇게 천대받은 일이에요? 아 지읒 희흥 또 뭐야? 근데 나 이거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어. 아 솔직히 말해 솔직히 거 나 풀어볼게 풀어볼게. 잘해? 친구랑 놀고 집 가는 유출을 해보세요. 지혜? 완전 멀다. 아 친구 이름이네. 완전 멀다. 지혜? 호화? 절희? 아 지하철 탔냐고. 지하? 아 그렇구나. 지하? 지하? 아니지. 저 알겠어요. 아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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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멀다니까 전화하자고. 아 별로다 저거. 지금 우리 서영구 학생들은 반짝 꺼져라 이런 댓글이 있고 혼자 썸임 만나지만 썸 아님 썸 아니었으면 해. 절미야 아 나 요새 살이 너무 찐 것 같아. 살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어 그래? 주말에 나랑 샐러드 맛집 갈래? 오야 오, 다르다. 우네 다르다. 폭스네 폭스 FOX야? FOX 근데 아, 샐러드 먹자고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친구가 다섯 명 될 거야. 아, 샐러드 먹자며 이러면서 이제 샐러드 파티하자. 그러면은 우리야 뭐 샐러드 누가 사준대? 용명이라고 내 친구야. 샐러드를 너무 좋아한다고. 나는 토핑 다 집어넣어서 먹거든. 그러면은 아 그래?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한다. 진짜 좋아한다. 절미가 이렇게 절미를 진짜 좋아하는 상황이야. 좋아한다? 어. 너 새벽에 잠도 안 오고 심심해서 전화했어. 너 진짜? 응. 왜 나한테 전화해? 심심해서. 아 그래? 나도 심심했는데 잘 됐다. 밥 먹었어? 오빠 아직 안 먹었어. 아, 그래. 치킨 먹었는데. 뭐 요 정도? 어허. 나도 진짜 표현 안 하고 플러팅 없는 편이지만 너는 진짜 어느 정도는 해야겠다. 그러니까. 아 절미야 나 오늘 소개팅 가기 싫다. 너무 가기 싫다. 가지 말까. 어떡할까 절미야. 집중해 몰입해 집중해. 절미야 어떡할까 나 너무 소개팅 가기 싫다. 아마 진짜. 아니 너 그날 나랑 약속했다고 하지 않았어? 아 그렇지 난 절미 너밖에 없어 절미야. 지금 댓글에 절미 인생 최대 위기라고 적혀있거든. 아니 근데 나 몰입이 너무 안 되고 식은땀이 나네. 야 절도가 있다. 오. 야. 와 노래 부르면서 오. 저기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혹시 저는 어떤가요? 혹시 그 내 번호에 내 번호 저래. 자, 이 초콜릿을 어떻게 구입하게 됐죠? 이 초콜릿은 이게 경고에 대해서 사실 이게 구입하기 힘든데 이게 뭐 어디 뭐 직구 그 무슨 배송 초콜릿이 둘 다 빠져버린 거야. 아. 그래서 각자 구입을 했는데 오빠가 사실 구매를 했어. 아 이거를?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훔쳐온 거네? 그래서 훔쳐왔지. 네이버에서 그 해외 직구 되는 몰이 있어 따로. 근데 거기에서 다 그랬어. 그렇지 그렇지. 구매를 했지. 아 그래서 땡깡이랑 협업해서 구매했다? 협업한 거. 오케이. 역시 네이버네. 여기 입이 여기가 하트로 돼 있네. 입이 하트다. 뽀뽀 갈기는 그게 아니라 레원이는 입이 너무 건조해. 건조하다. 너무 드라이하다. 그래서 여기를 좀 하트로 좀 예쁜 말과 좀 플러팅할 수 있는 그런 입으로 좀 바꿔야 된다. 그치. 뭐 립밤이나 뭐 이런 립밤 이런 거 좀 발라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입을 하트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어. 제발 누가 볼륨을 down. 살아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시간이 허락하질 않나 숨 막혔어. Yeah. 영원히 미안해 난 쓰레기니까. 넌 멋있던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이제 널 쉬게 놔둘게. 할 게 그거밖에 없어.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연애? 한다. 진짜. 진짜로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혹시 절미랑 둘이 분위기 이상해 만든 아저씨 같아. 자, 아무래도 이거는 It must be L-O-V-E 200% sure of that. I want you really, I'm really. Step it up, step it up, do do do. 정말이야 넌.
때 빨갛게 익은 내 얼굴이 걸 증명해. 보건교사 아는 형, 고민 있으면 여기로 오세요.